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건데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연 4.5%가 됐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우리 금리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토론위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예상대로 연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빅 스텝. 그동안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가 속도를 한 걸음 늦췄네요. 자, 우선 궁금한 게 우리 시장, 월가의 시장,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팀장님? 네, 12월 FMC가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낮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예. 사실 금리도 이번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하는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였죠. 사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사라진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화 지수는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반영하면서 달러화 지수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내년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했겠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매파적인. 네. 허준영 교수님, 이렇게 매파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번 0.5% 포인트 올리면서 그 인상에 대한 거를 매파적으로 해석한다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속도는 그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네. FOMC 사이에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한 번에 얼마씩 올리느냐가 사실 속도가 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올라간 금리가 최종까지 올라가서 고 높은 금리가 됐을 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인데요. 어제 매파적인 발언은 네. 앞으로 시장과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거는요. 네. 앞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지는 않겠다. 올리긴 올릴 건데 인플레이션 네. 상황 봐가면서 네. 다만 금리가 피벗이 쉽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올라간 금리가 쉽게 떨어질 거라고 조금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각오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거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피벗이라 그러면 어떤 정책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 모드 예 상승 모드에 있다가 이제 고점에 올라가면 그대로 한동안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피벗이 있으면 그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금리가 낮추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보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랜 동안 이 높은 금리의 유지를 하겠다. 금리를 올려서 네네네. 높은 수준을 네. 오랜 기간 유지할 테니 네. 연준 피벗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런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면 과연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늘 그렇지만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네. 이걸 보면 최고 금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예. 시장은 그 부분에 주목한 게 아니라 이제 수정된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건지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봤던 숫자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냥 조정이 됐습니다. 아, 내년 원래 이제 전망했던 게 4.6%였는데 지금 이게 나오네요 점도표가 네, 5.1도 네.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내년도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FMC 일정에서 금리 인상폭에 대한 약간 생각을 좀 갖게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예정된 FMC에서 그동안은 네.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내년 첫
그 FMC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50BP도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요. 네. 좀 내년 점도표가 지난번에도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비교하면 어떻게 네.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기존 수치가 중위값이 4.6이었는데 예. 이번에 제시된 게 5.1이고요. 5.1. 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4.1과 3.1이 제시했는데 기존 수치가 3.9, 2.9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5년 중위값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12월 달 설명서를 보면 12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 물가 안정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까지 꾸준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선명성 자체의 어떤 기조 자체는 그렇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도표상 내년 최고 금리의 기준이 5.1이면 지금 이제 4.5가 됐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면 4.5입니다. 네. 내년에 뭐 세 번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올려요? 보통은 나눠서 올리면 이제 나눠서 올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네.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예. 보면 두 번 올리냐 세 번 올리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0.25씩 세 번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상단이 5.25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이제 중위값 가운데 값이니까요. 예. 사실 이제 5.25가 되면 뭐 그 값과 대충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2월 1월 말 2월 초 1월 30 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가 열리는데 첫 FOMC에서 뭐 예를 들어 0.5로 올린다. 그거는 뭐 그전에 사실은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네. 아직은 우리가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6월 달에 9.1 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점은 네. 지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페드에서 타겟하는 2%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내려오고는 있으나 이것이 사실 2%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싶다.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네. 볼것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 같을 때 볼것 예. 한번 확 내렸었습니다. 금리를. 그래갖고 그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갔거든요. 1979년 80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굉장한 결기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또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최고치 내년을 5.1% 상단으로 보면 5.25%가 되는 셈인데 지금에 비해서 0.75%포인트를 이제 더 올리면 5.25%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정도로 더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 경제 네. 상황 네. 어떻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번에 본 거예요? 사실 중위값은 5.1인데 예. 내년도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단은 제시된 게 지금 5.6입니다. 5.6? 5.6.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말과 2월 초에 예정된 FMC 그리고 3월 예정된 FMC를 통해서 결국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으로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데 사실 12월 점도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폭을 더 올릴 여지도 사실은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좀 볼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 지표를 통해서 피크아웃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레벨이 높다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상단의 범위를 좀 넓혀놓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네. 수준까지 지금은 현재의 물가 둔화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런 얘기네요. 어떤 네. 부분들이 가장 지금 연준이 보기에 인플레 가장 위험한 진정이 안 되는 이유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물가지수란 인플레이션이 물가지수로부터 산정이 되는데 이 물가지수를 크게 보면 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상품이고요. 예. 또 하나는 서비스 중에서도 주거 서비스, 또 하나는 이제 비주거 서비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예. 지금 상품 쪽에서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오는 징후가 보입니다. 아주 큰 이유는 원유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거 부분, 주거 서비스 부분에서는 예. 최근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비자들하고 얘기할 때 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새로 갱신되는 계약이나 새로 체결되는 주거 계약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시차가 약간 걸리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내년쯤 되면 얘네들도 이 주거 서비스 부분들도 조금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눈에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기준으로는 월세가 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보인다, 맞습니다. 미국은 월세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어 코어 PC라고 하는 이제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5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주거 부분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료, 교육, 숙박, 교통 이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잘 안 떨어지냐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지금 타이트한 잡 마켓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이게 임금에 불이 옮겨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이 섹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섹터가 지금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약간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점도표를 봐도 보통은 코어,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 을 보면 원래 그냥 지수보다는 좀 낮게 추정치가 나오거나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측치를 보면 코어와 그렇지 않은 부분 전체가 뒤바뀐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코어가 더 높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그 얘기인즉슨 이쪽 섹터가 불이 붙은 것이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을 아마 연준의 이 멤버들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튼 계속 그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여전히 뭐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지금 파월 의장이 많이 하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이제 2024년 정도 돼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탕에 이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발표된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거든요. 근데 이 5%대 평균 임금하고 사실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 목표치가 2%,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1.8% 정도 됩니다. 결국 임금과 이 물가 안정 목표, 생산성 증가율을 합한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물가랑 임금이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준의 정책금리가 지금 4.5% 이상 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이 좀 괴리를 좁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일단 물가는 잡히는 건 분명히 맞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게 빨리 잡히냐 늦게 잡히냐 결국 속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도 물가는 잡히겠지만 사실 물가 내려가는 속도는 좀 작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노동시장이 좋다고 하면 소비도 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사실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정말 좋지 않을 때 사실 단행할 수 있는 카드로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내년도 당장 꺼내들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회의 하기 전에는 뭐 투자자들에서는 혹시 내년에 금리 인하 어떤 신호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꿈깨 이거인 거죠. 내년에는 꿈깨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사실 시장이 그런 기대를 이제 갖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뭐 시장 기대가 이번에 CPI 발표하기 이전에 나기 이전에 7.3% 정도 올라갈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 네, 11월 소비자 물가 근데 그게 이제 7.1로 나왔고 코어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 연준이 그러면 내년 중에 뭔가 약간 피벗에 대한 뭐 약간의 힌트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라도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은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결기인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다운하는 징후 그리고 그 징후라는 게 지금 7%대 인플레이션이 2%대 인플레이션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2%대 주변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시그널을 볼 때까지는 절대 꿈깨라 라는 게 어제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헌물을 켜고 있었습니까? 내년 언제쯤인가 혹시 금리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건 잘못된 전망이었네요, 전혀. 아, 그렇죠. 사실 증시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보통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예. 주가가 올라가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어떤 아카데믹적인 부분들로 해석해왔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섣불리 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예전 연준의 긴축 시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하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리 떨어질 때 네. 주가도 떨어졌어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 금리 인상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도 사실 S&P 500 지수와 같은 이 증시 지수들은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금리 인하 국간에서 이제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역대 보면 비단 뭐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그걸 보면 지금 인플레이율 아까 물가안정 목표 2%라고 네네, 했잖아 연준의 네. 목표. 근데 지금 같은 임금 상승에서는 어떻게 2%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2%까지 과연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연준의 목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파월 의장은 어떤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내년은 어쨌든 간에 2%까지는 못 가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소비가 꺾이는 부분도 슬슬슬 생길 거고 뭐 이렇게 하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정도만으로 보면 네. 내년 초 또 두 차례든지 세 차례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기준금리가 쭉 한 해 동안 계속 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 페드에서 오래 일하시던 이제 분이랑 어제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이제 faster, 그러니까 빨리는 아니다. 이제는 빨리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는 안 올릴 거다. 아하. 다만 롱거다. 오래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지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도 대응은 오랜 시간 가겠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피벗에 대한 건 조금 물 건너 내년에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예. 네. 금리를 혹시 내리는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지 마라.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전망치를 내년, 내후년 뭐 실업률 다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얼마나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을 했어요? 다행히도 마이너스 숫자는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심 좀 안심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걸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연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0.5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0.5.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은 0.5인데 내후년은 1.6. 그러니까 내년 가장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좀 경험하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좀 개선될 여지를 좀 남겨놨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물가 금리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미국 경제의 파급 효과가 분명 나타날 걸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올해 3분기 때 2.9%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 투자가 부진하는 게 연속성이 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하반기 들어서 이제 물가,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 어떻게 보면 뭐 주거비, 임금, 기대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이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는 상당히 안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12월에 제시된 점도표를 보면 아직은 연준이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통화정책 수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해 놓은 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결국 내년도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경제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게 더 가중되지는 않고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석에 내포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업은 더 뭐 안 좋아질 거라 뭐 이런 전망치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실업률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이? 실업률은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지금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의 문제가 이 은퇴 현상 그리고 이민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증가세와 임금 상승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다른 지표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일손 부족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을 좀 완화되는 부분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임금이 그동안 올라갔던 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추이 자체는 사실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물가를 잡는데 좀 가이던스를 주는 그런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경제 성장률 0.5% 네. 다행히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조금 다행인 감이라는 우리 팀장님 말씀이신데 교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0.5%라면 언제든 0%나 마이너스 떨어질 수 있는 아주 뭐 낮은 수준인데 이걸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건 아닌 거예요? 파월 의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내년에 리세션 아니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아니니까? 마이너스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 아주 그거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네. 지금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의 뷰는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론 들어가는데 예. 그 침체가 한 5분기 정도 지속될 것 같고 5분기 정도의 침체고 다만 고열을 앓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미열을 앓는 정도의 약한 정도의 침체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체론 들어갈 것이나 그것이 굉장히 막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에 둔탁한 경고음을 낼 정도의 침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뷰를 예.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침체가 안 오는 것도 이상을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가 되면서 약간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미국 경제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리를 올리는 목표가 경기 침체를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도하는 거예요.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될 수 있을지 0.5% 상당히 침체 수준 가까이 가는 것 같네요. 자, 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그러면 금리차가 1.25%포인트인데 자, 팀장님, 이 정도 금리 차이는 우리 뭐 환율이라든지 우리 자본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네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한미 간 정책 금리 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은 자금 유출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한국의 코스피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모두 거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라서 단순하게 이제 정책금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원화 채권 투자 그리고 민간 부분의 원화 채권 투자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외 연기금 같은 데에서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그 기간을 좀 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미국 국채 투자 외에도 다른 채권을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높은 한국의 채권 매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도 사실 국내 원화 채권을 매도할 그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왑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낮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사실 미국 국채 투자보다 원화의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을 더 높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민간 부분들도 사실은 원화 채권을 매도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현 수준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1,300원대에 있는 원달러 환율이 예. 1,4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물론 이제 그런 금리 차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사실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높은 미국 쪽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 확대로 인해서 사실 원달러 환율을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건 역시 원달러 환율에 좀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랐던데 사실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투자자들은 좀 걱정하지만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역대로 보면 굉장히 지금 금리 차이가 벌어진 거죠. 이 정도 벌어진 적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고 네. 맥스로 벌어진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1.5입니다. 1.5. 1.5. 근데 네. 지금 이제 1.25 차이인데요. 예. 저도 팀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은 예. 이 기준금리 차이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흐름을 보면 환율의 흐름을 보니까 한 제 생각도 그렇고 뭐 보니까 한 9월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 달러 인덱스랑 정확 뭐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약간 절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의 속도가 여러 나라 배스킷 통화의 배스킷을 묶어놓은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전 세계 모두가 달러 빼고는 다 빠지니까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만큼 빠졌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예. 이제 9월 10월이 조금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59원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우리가 약간 안도감을 찾기 시작한 게 예. 최근의 일인데요. 그럼 9월 10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성이 계속돼서 노출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취약한 부분 어떤? 예. 가장 뭐 쉽게 얘기해 보면 금리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도 예. 따라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막는 우리 경제에 요인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두 개를 뽑자면 예. 하나는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 중에 예, 변동금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경제의 어떻게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은 자금시장, 회사채 시장이나 단기자금시장에 있어서의 취약성 부분. 이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봤을 때, 그 외국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들, 뭐 금융정책들이나 뭐 재정정책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드를 내리고 게임을 하면 사실은 맞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가드를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단속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뭐 가계부채, 네. 회사채 시장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워낙 환율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성적으로 조금 올랐던 것 같다. 네네네. 그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1월 초에 중순초에 있습니까? 1월 중순에 중순. 그럼 네. 처음 이제 내년 새해 되면 우리가 먼저 미 FOMC보다 먼저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금리차 이 정도 네. 벌어진 상태에서 네. 이창용 하는 총재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 둔화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내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내년 1분기 이전까지 3.7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는 수순을 좀 보이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그 기조와 함께 연말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그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75%면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뭐 0.25%포인트씩 올리면 두 번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좀 어떻게 하는 금통위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건지. 네, 저도 3.7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연준에서 이제 5%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시장에 했을 때 지금 예. 보다 지금 연준이 한 5.25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꼬리가 예. 좀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한국은행도 가장 최근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다수의 의원들이 금통위원들이 3.5를 최종 금리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약간 길어질 가능성, 미국의 움직임들을 보면 우리도 한 0.25 정도는 그것보다는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3.75. 그럼 미국이 이제 5.25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1.5% 포인트 차를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더 올릴 거다. 내년에 이렇게 두 분이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시간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